미국 전쟁으로 한반도가 혼돈에 빠지자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빼앗겠다는 생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관원들이 독도에 상륙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일본국의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다. 일본은 독도 침탈을 위한 보다 위험하고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기에 이른다. 항복 선언과 함께 패전국이 된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에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 행정력을 모두 상실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영토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일본에 속한 섬들이 하루빨리 일본 행정 아래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작은 섬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작은 섬들 중에는 바로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울릉도 남쪽에 있는 다케시마는 엄면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우리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혼란한 틈을 타서 독도에 이제 말뚝을 받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그런 침탈 행위를 뭐 계속해 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패전 이후 일본을 점령 관리했던 맥아더 사령부는 독도를 명백한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스케핀이라 불리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1월 29일 내려진 최고 사령관 각서 677호. 제주도와 울릉도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돼 있다.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은 한국에는 울릉도에 대한 한글 이름은 있지만 그 바위 독도에 대한 한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홍보 문서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 지역으로 소개되어 있다.
과연 독도를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성공했을까? 일본 외무성은 미일 행정협의체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됐다고 고시했다. 미 공군의 폭격 훈련이 실시됐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울릉도 독도 학술 조사단을 파견을 했는데요. 그 조사단이 독도에 가는 중에 폭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행히 이제 그 조사단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작성해서 정부에 보고하고 그 당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죠. 그렇게 일본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다. 미 일간의 조약에 다케시마를 연습장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일본 구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토지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는 유력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비밀 해제된 미 정부 문서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다. 독도를 폭격 장소로 지정한 최고 사령관 각서 2160호. 미 공군은 일본 정부와 합의가 있기 1년 전인 1951년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줄 것을 이미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였다. 독도를 주일 미 공군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고자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미 공군은 맥아더 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7월 1일부터 한국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독도를 미 공군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음을 보고합니다. 1월 20일부터 독도에서의 폭격 연습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전해주어 고맙습니다. 독도를 더 이상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 국방부의 결정 역시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에 먼저 전달됐다. 작년 7월 독도가 미군 훈련지로 추가되었는데 한국이 항의했다고 한다. 그 항의 때문인지 미국은 이곳을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제외 사실을 한국에 먼저 통보했다고 한다. 어째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통보해야만 했었는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얘기하는데 요즘 근래 것만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일본 그 다케시마의 날이라든지 한국 전쟁 전후에 있었던 일본의 침략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무렵에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했던 침략 행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 일본이 어떤 침략을 행위를 했고 또 연합국은 어떤 대응을 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참 불행히도 1950년대 독도 경비 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